이어서 또 다른 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디멘셔널 의의에서 만드는 예시 하나,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만드는 것, 데이터 프레임. 다른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리즈로 만드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네 가지 경우가 각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약간씩 다르니까 잘 같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투디멘셔널 어레이에서 만드는 것은 MP 어레이로서 이렇게 투디멘셔널 어레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해서 이걸 파라미터로 넣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보시면은 자동으로 칼럼의 명칭과 여기 세 가지죠. 로우의 명칭, 요거 두 개가 팬더스가 집어넣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이 부분이니까. 그리고 딕셔너리로 만드는 걸 보면은, 이제 딕셔너리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키가 이거고, 그리고 밸류가 이거죠. 키 밸류로서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키는 칼럼 명칭이 됩니다. 칼럼 명칭이 1, 2, 3이 되고, 인덱스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또줄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0, 1 이렇게 두 개를 준 거고, 칼럼 명칭은 1, 2, 3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1, 1, 2, 3, 2, 4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1, 1, 2, 3, 2, 4. 다른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죠? 요것과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로우를 구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로우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또 다른 인풋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데이터 4, 5, 6, 7이고, 레인지는 인덱스를 0에서부터 4니까 4는 빠지고 0, 1, 2, 3 되겠죠. 칼럼은 A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4, 5, 6, 7이 또 세워지겠죠. 90도로 뱅 돌아서 그죠? 세워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추가되는 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4, 5, 6, 7이 세워진 상황에서 0, 1, 2, 3 이것만 이렇게 추가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DF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PD dot 데이터 프레임 파라미터로 던진 결과값 말고 이것 자체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리즈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시리즈로서 보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런던, 인디아, 뉴델리 이렇게 쭉쭉쭉쭉 나 있죠.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앞에 것이 세로, 그리고 뒤에 것이 또 하나의 세로 해서 보다시피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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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는 A, B, C, D 순서로 자동으로 솔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